됐어요. 이제 그 아까 우리가 쇠작하고 그다음에 쇠작을 또 3년간 숙성시켰다는 그 홍차 마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3년을 숙성시킨 홍차가 더 맛은 정말 좋았어요. 한국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거나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서 40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40대 이상과 이후로 나눠지는데 40대 이후 쪽에는 그냥 부드럽고 이런 홍차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40대 이쪽으로는 뭐냐면 고소하고 숙성된 홍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또 이거는 중작이라 그랬어요. 네. 중작 홍차라고 그랬어요. 5월 초에 딴 EP예요. 5월 초에 따서 여기 녹차는 아예 안 만듭니까? 만들긴 하죠. 그런데 조금만. 조금만 드니까 이제 녹차는 맛보기는 어렵겠네요, 그죠? 네, 해마다 고정적으로 주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보통 작업하면 뭐 이제 뭐 2kg씩 이렇게 최소 단위가 돼야 되니까 소량만 만들어서 먼저 선주문 주신 분들께 판매를 하고 이제 남은 수량으로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6월이면 다 떨어지죠. 녹차를 조금 더 하면은 아직은 근데 홍차도 맛은 있는데 이거는 좀 다르실 거예요. 아까 드신 거하고. 이거는 다르네요 맛이. 완전 향이 다른데 향부터. 이거는 일본 홍차들하고도 비슷하죠. 그러면서도 이것도 굉장히 맑은 차네요. 맑게 나왔네요. 이분, 그두 분이 차를 만드는 분이 살림이 좀 맑아서 그런 거 아닐까? 아까 보니까 저분, 저기 사모님 뵀는데 너무 사람이 맑으시더라고요. 욕심 없으세요. 순박하시더라고, 사람이. 근데 저희 박물관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근무자 세명 다가 개인 기피증도 있고요. 그러니까 세명 다가 다 개인 기피증이 있고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얼굴 인식에 관련된 인식 장애도 약간씩 있어요. 그러니까 억수로 친한 사람이나 경상도 말로 억수로 친한 사람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면 만나도 두번세번 만나도 기억 못해요. 기억 못해요. 우리 윤경 씨도 그렇습니까? 네. 다들 다 세명다 그래. 참 인연이다, 인연이야. 세명다 똑같아요.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 그막 여기 이제 손님들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사람을 접하니까 방문객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은 저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아 예. 윤경 씨, 저는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는 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자신 있을 때 내라고 하는 거고 자신 없을 때 내라고 말도 못 해요. 왜냐면 종종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아마 여기서 제일 심할 것 같거든요. 공무관에서 아, 근데 여기서 어디서 이렇게 향이 나오는 거예요? 말리향이요. 말리향이요. 금목소. 금목소. 저 100년 됐습니다. 야, 향 좋으네요. 네. 와. 비만 안 왔으면 다음 주까지 갔어요. 이번 주. 요즘에는 그 진돗개 9개월 된 강탄이라고 있거든요. 탄이가 마스코트인데, 원래 탄이 오기 전에까지만 해도 저 금목소가 마스코트였어요. 그 박물관에. 야, 그냥 차를 마시는데 차에 저 향이 들어가네요. 간장님이 되게 소량이지만 저 금목소 꽃을 따서 이 홍차에 블렌딩해서 직접 만드시는 차들도 있어요. 아, 그거 참 끝내주겠는데, 저 향이 머금었다면. 일단은 제가 브랜딩해서 조금 갖다 드릴게요. 아, 세상에. 그리고 저는 차꽃을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아까. 왜 자꽃이 올해는 그래도 많이 필것 같아요. 여름철에 워낙 그게 안 좋아가지고 악양 농협 입구에 여기 이런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었다는 것.
저 여기 계속 지나다녔거든요, 사실. 아, 예.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알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은 입구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더 숨겨져 있는 곳. 하고 그리고 처음에 들어오는 공 입구는 굉장히 협소한데 들어오고 나면 너무 반전이 있잖아요. 너무 크죠. 트위는 그래서 또 그런 점 때문에도 좀 매력 있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저 아시는 시인은 그 이 공간은 숨어 있는 1인치라고 그러거든요. 옛날에 보면 그 사성 보면은 뭐 숨어 있는 1인치를 찾아서 이 화면판 이렇게 큰데 29인치에 30인치로 바뀌는 이 순간들을 이야기하는데. 아, 저는 숨어있는 1인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딱 처음 저 1인치에 톱만 뒤집고 들어보면 아, 전혀 다른 세상. 그리고 딱 들어오는 순간에는 나가지 않을 때 순간까지는 뭐냐면 다른 세상이 있다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목표였는데 잘 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기 아름답죠? 네. 또 오십시오. 네. 이 실장이랑 채취가 있고, 저희 집사님은 저희들은 장교수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는 선생이니까. 장교수 같은 경우도 차도 잘 만들고. 특징이 뭐냐면, 아까 우리 말씀하신 뭐, 대인기 피드도 있다. 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세 사람 다 돈 버는 건 잼뱅이다. 근데 그래도, 돈 버는 건 잼뱅인데, 윤경 씨 월급은 어떻게 주세요? 주죠, 뭐. 왜 노동의 대가가 나온다 그랬잖아. 아, 그만큼은 됩니까? 아, 세상에, 차도 얼마, 너무 싸게 파는데. 네, 그러니까 어제 보셨던 주위 분들이 만날 때마다, 너희들은 요번에 무슨 카페를 했다더라, 요번에 무슨 큰 걸 했다더라, 너희도 그런 거 안 생각 없니?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거든요. 저희들 실력에, 영업도 잘 못할 거고, 그리고 그 누군가를 갖다가 우리말로 경상도 말하면 꼬셔가지고 내 물건을 팔 정도의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솔직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은 말마다 그렇게 이거 갖고 대체 뭐 하고 있는 거 갖고. 제가 이 홍차는 외국에서 많이 사서 좀 좋아해서 마셔봤는데 그거하고 또 맛이 참 다르네요. 맑고. 향이 좋아서 언제라도 여기는 차를 실컷 나눠 마셔도 3,000원 된답니다. 한 사람에. 시간 나면은 여기 내한박물관이라 그랬습니다. 네. 예, 다녀가시면서 가을의 정취도 한번 느껴보시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한 두 달간 소식도 전하지 못했고 그 까치 독 사람 놈이 워낙 독해가지고 그 독을 해독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이 너무 깊어가고 있는데 아름다운 가을이 오면 또 여기 맛있는 또 야채 같은 거 와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또 세상 속에 또 숨은 도인들 좀 밖으로 나와야 되겠어요. 네? 네? 숨은 인재들이 그 뭐 감춰진 천재라 그래야 되나? 세상 속에 좀 나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숨어 살았어요. 오랜 시간을. 그런데 제가 작년 가을이었나요? 이제 제가 유튜브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가끔 그냥 그래도 이제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 조금씩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부족한데 예, 뭐, 죄수는 물론 없겠지만, 그래도요, 그래도 이제 세상이 우리를 알아줄 그날까지 우리는 또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럼 끄겠습니다.